답답해 속이 터져볼 판인데,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 어쩐다고? 지금 이재명이 다 지금 언론들이 전부 장악돼갖고 거짓 뉴스하면서 막 아니 다 분별하거든요. 근데 뭐 윤석열보다 10몇 프로 앞섰다고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. 그들이 주자파들이에요. 알아요? 공산주의 사상가들이에요. 그다 교회 만개 교회 폐쇄시켰잖아. 누구 보면 모르냐고. 그런데 교회들이 찍소리 하나 앉았어. 이 싸가지 없는 못된 것들아. 내 정, 이것은요, 욕이 아니에요. 진짜 아니에요. 여기서 일어날 거예요. 싸울 거예요. 아니, 공산주의 지지한 것들이 목사냐고. 북한을 가버려야지. 북한 보면 알잖아요. 굶어 죽고 있는데, 교회 다 죽이고 있는데, 두달 안에 우리가 잘못 질 수가 있어요. 또 부정선거 해버릴 줄 몰라. 어떻게? 물론 하나님 손에 있지.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이기고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해 줄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. 모여주세요. 전국적으로 내가 호소합니다. 제발 여기 모여주세요. 모여서 금요일 오셔요. 이번 주 금요일도 낮 집회부터 이 송영 집회하고 기도 집회하고 할 거예요. 이번 금요일도 내가 특별 집회 시작할 거예요. 그리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금토일 3일 주말 붕에 뭐요? 주말 붕에. 근데 애국인이 뭐니 맨날 거기도 사람이 짜증나. 은혜 받아야 돼. 오신 분들은 국가 애국 그 설교 안 할게. 복음 설교라고. 예수 피 성령 말씀. 내가 오늘 할수 없이 지금 이걸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지. 아이고 주사 빠진 거다 알고 있어요. 듣기 싫어 죽을 것만 신물나. 뭐 들어가 다 알고 있는 거. 오세요. 왜? 나는 주자파 정권 비평도 하고 싶지 않아. 말씀과 성령으로. 영의 사람, 성령의 사람. 제설교 계속 그 설교만 했잖아요. 은혜 설교를 해야지. 은혜 설교 어떻게 하니까 걱정 마고 오시라고. 기도에 불이 떨어져야 마귀 잡지요. 우리가 말씀과 정보는 달라요. 주자파니 뭐시 어쩌니 뭐 그거 정보라고. 말씀은 아니야.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야. 자, 성경 말씀에 다시 돌아가 봐. 그랬더니 하나 어떻게 한가 봐 봐요. 이제 이 18절 읽어요. 18절 19절 시작. 삼손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니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나꼬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위에 있더라. 오늘날까지 그 샘이 있대요. 자 목말라 죽었으니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우묵가 팍 터져갖고 성령의 생수가 났어요. 여기가 부르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생수가 날줄 믿습니다. 성령 역사해야지, 성령 역사. 나는 이겨요. 부르짖고 기도해야지요.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의 생수가 난다니까. 거룩함이 나요. 난 전국에는 호소합니다. 제발 여기서 깨어나야 되고 에나골에 여기가 에나골에가 될줄 믿습니다. 기도해서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복된 자로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.